중국 국유자산관리공사가 구이저우성에 50명의 금융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큰 구이저우성이 자체 역량만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국유자산관리공사 신단은 지난 4월 22일 실물경제발전, 리스크방지, 국유기업개혁, 부동산구제 분야에서 구이저우성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이저우성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한 데 대해 중앙국유기업이 공동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매각 수입 감소와 경기 회복용 세금 감면, 코로나 팬데믹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구이저우성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구이저우성과 같은 곳은 지역 내 총생산, GRDP 대비 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구이저우성의 토지 판매 수입 하락률은 전년 대비 전체 31개 성 중 8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수 감면 정책을 실시해 2022년 570억 위안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구이저우성은 부채 규모가 큰 만큼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까지 고려하면 2021년 부채가 GRDP의 94%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된 양회에서 금융시스템, 부동산과 함께 지방정부 부채를 올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리스크로 발표한 바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채무기한 조정, 이자부담 경감, 기존 부채 해소 및 부채 증가 통제를 위해 더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는 은행 부실채권 증가를 유발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거나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리오프닝 후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